21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ELW 예측 정보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 소개해 드릴 회원님의 수익은요, 어제 해외 선물에서 530만 원의 대박이 터졌습니다. 쾌감님인데요. 자, 한번 이 자료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보시면 쾌감님 해외 선물방 있죠. 여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저를 찾아와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 제자가 됐습니다. 이제 30대 초고요. 제 큰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 자식 같은 놈인데, 뭐 놈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제 큰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뭐 거의 또이니까. 그런데 뭐 생면부지 모르는 인터넷 세상에서 만나서 나이 차이가 내 아들뻘이라고 해서 제가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놈아 그냥 큰형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해서 넉살도 좋아요. 이 쾌감이가 지난주에 쉬는 날 일요일날이죠. 며칠 그러니까 이번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큰형님 왜 그랬더니 이제 돈이 눈에 보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이거를 너무 헐값에 배워서 제가 어떻게 스승님한테 형님한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거저 먹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쪽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돈이나 벌어서 좋은 일에다가 써라. 7월 10일서부터 해외 선물을 처음 거래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 거래를 해서 지금 이제 돈 버는 방법을 100가지면 거기에서 한 두세 가지는 터득을 했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두세 가지는 지금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익률을 보면은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155만원에 뭐 28만원 3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다가 36만원 수익 내다가 여섯 번째 155만원의 수익이 났고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177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하루하루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부님이 알려주시는 걸 토대로 명확하진 않지만 이제 저항대가 뭔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해서 177만원을 벌었고요. 어제 530만원을 벌었어요. 어제 사부님이 알려주신 전략대로 매도로 예약을 체결하고 체결될 거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심정으로 예약을 걸어놨는데 손절가 잡고 진입한 게 대박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만 하겠습니다. 아주 감이 굉장히 빠른 친구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저한테 너무 헐값에 돈 버는 방법을 이렇게 큰 돈을 버는 방법을 너무 헐값에 배운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전화가 왔길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가 마음이 맑고 착한 놈이구나.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스승님 이건 너무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너무 헐값에 제가 스승님이 평생 터득하신 그 지식을 너무 헐값에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두세 번으로 오는데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돈 벌었으면 됐지
무슨 보답을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형 좋아하는 음식이나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라. 아, 그랬더니 헤헤헤 그러면서 예, 알았습니다. 어느 날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시간 나는데 저 올라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이놈의 새끼야. 지금 나이가 50 중반이고 너가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인데 너가 헤헤헤 거리면서 돈 벌었다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내가 덥석덥석 얻어먹겠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돈, 단돈 10만 원이라도 나한테 음식 사줄 생각하지 말고 통장에다가 저금해놔라.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사 오는 건 내가 막지 않으마. 그리고서 한번 남을 했습니다. 아, 우리 쾌감님의 수익률 오늘 530만 원 정도가 터졌는데요. 자, 이렇게 터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선물 옵션 시장에 오늘 바닥을 모르고 오늘 고점을 모른다? 그건 선물 옵션을 모르는 거지요. 선물 옵션은요, 거의 99%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바닥하고 오늘 고점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잡아내도 저는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제 바닥을 잡은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바닥을 딱 보니까, 아, 오늘 바닥이 여길 것 같아.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준 바닥이 여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예약을 체결을 해놓고 직장 생활을 그냥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바닥에서 체결이 됐네요. 그렇게 해서 바닥하고 꼭지를 두 번을 먹은 겁니다.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고, 꼭지에서 다시 수익금 챙기면서 다시 꼭지에서 또 매도로 때리고, 왜? 아니, 바닥에서 올라왔으면 꼭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꼭지 목표가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잖아요. 하락할 게 뻔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매도로 때린 겁니다. 그래서 양타를 제대로 쳐가지고 54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바뀌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이렇게 날수 있는, 자, 수익이 날수 있는, 자, 이날서부터 이날까지 앉아가지고 30만원, 28만원, 47만원, 36만원, 155만원, 이렇게 벌다가 한번 땡긴 거죠. 그래서 155만원을 벌었길래 제가 여기에 댓글에 보면, 너 이놈의 새끼 앉아가지고 욕심내고 있구나. 너 욕심내면 하루에 작살나, 이놈아. 탐욕을 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37만원 손실 보고 25만원을 이틀 동안 손실을 낸 거예요. 그나마 손절을 잘 끊었으니까 이게 이것으로 끝난 거지. 손절 안 쳤으면 작살 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날 곰곰이 생각한 거죠. 내 투자 습관이 뭐가 잘못된 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바로 수정을 해서 그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연속 지금 수익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이 판다물, 그래, 카페 활성화에 하루에 포스트 3개 작성하는데 3분이면 끝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이 국민이 주인이다 대표기표,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몰 카페가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자,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 너도나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붉은 태양의 마지막 꿈이 담겨져 있는 이 판다몰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돈을 벌수 있는 지식과 돈을 벌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해외 선물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